보드 게임이에요. 다트죠, 다트. 이 다트를 던져서 여기 패널에 맞추는 겁니다. 맞췄을 때 가운데, 전 가운데에 맞게 되면 16점이고, 여기는 4점 구역이에요. 그리고 그 다음 테두리는 1점 구역, 마지막 맨 가장자리는 0점 구역입니다. 세 번을 던지는 거예요. 세 번을 던지는데, 세 번을 던졌을 때 가능한 점수 합계는 몇 종류가 있을까? 몇 개인가? 그죠? 이게 퀴즈입니다. 근데 퀴즈인데 이걸 맞춘 가능한 모든 점수를 나열하라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라는 거죠. 논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뭐 세 번 다 16점을 맞췄다. 그럼 16 곱하기 16 곱하기 16. 죄송합니다. 더하기죠. 더하기 더하기 해서 48이 되겠네요. 48이라고 하는 점수가 있을 수도 있고 세 번 다 0을 맞았다. 그러면은 다 000 해서 빵점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가능한 점수 합계는 몇 종류가 인가 있는가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접근할 것인가? 몇 종류인가? 가능한 점수 합계는 경우의 수죠.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한번 맞춰봐라는 건데 이번 퀴즈는 어떻게 해야지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나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라는 것이 퀴즈입니다. 그죠? 그리고 일일이 다 나열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빠짐없이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가 다 파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방법을 얘기하라는 거죠.